다음 장문의 편지예요. 어. 형돈 씨 항상 착하고 무한도전의 숨은 보석 같은 존재. 우와. 야. 팀이 같이 있을 때 우린 너무 친한데 멤버들이 떠난 후 예를 들면 밥을 먹던지 화장실 가던지 우리 둘이 남겨졌을 때 솔직히 어색했어요. 뭐가 자식아? 자 이제 자 예, 무기명이네요. 아유, 무기명이. 그럼요. 저는 그냥 어떻게 솔직히 있어. 어색했어요. 점점점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쉽게 우리 낚시했는데 친해지고 싶어요. 야, 이건 진짜 속마음이다. 친해지고 싶어요. 와, 좋다. 속마음이다. 자, 일단 두 분이 첫 대면입니다. 두 분은 과연 있을 때. 전화를 한다. 주변에 있는 물건 만지작거린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 알지, 이건 알지. 하시가 알질 않는 건데 근데 시선을 계속 펴서 좀 두 분이 시선 지금 하물며 저희 작가분도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저 자리가 알고는 좀 어색하다는 얘기죠. 막내 작가분도 예, 막내 작가가 자리가 어색하고 자리가 어색하죠. 어떻습니까 박노 씨가 보시기에는 그냥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죠. 네, 정말 친하다면 친하다면 뭐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좀 그 공통 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겉돌아 지금. 예. 저 두 분을 쪽까지 빼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이렇게 안 먹는 건 필요 없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이거 알지? 사랑한다, 사랑하자. 친하다 해봐. 야, 한다. 하는 거야. 친하다. 되게 이상하다. 친하다. 친하다. 점점 멀어지나 봐. 걷고 있는 날 때론 며칠씩 떠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지금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돼?
빨리 끝내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야, 이거 너무 창피하다. 아, 나 원래 나 친해지면 나 쿨하게 친해져. 하나, 하나, 둘, 셋. 아. 보다 보니까 두 분이 네. 처음엔 몰랐는데 되게 이제 알콩달콩하면서 오, 진짜 사랑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안방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자, 공개합니다. 기대해요, 기대해. 여기 최고야. 항상 특정했어. 보세요. 야. 아, 안 좋아요, 표정 봐. 야, 억지로, 억지로 좀 좋아하시는 척 하는 거예요? 온통 피크다. 병돌의 인권 보호를 위해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안방이 드디어 사람 사는 방이 되어 공개됩니다. 요즘 조금 친한 척하는 가방, 전생보단 돈으로 꾸민 러브리 꽃무늬 침대. 이건 역시 형들이가 제일 싫어한다는 핑크색으로 꾸며서 긴 밤, 오매불망, 하만 원망하게 느낍니다. 쩡방을 해봐요. 정동훈 씨, 저 뭐 안방까지 다 오늘 공개했어요. 저 아니 일단 어? 진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하하, 일로 와. 야, 하다. 하다. 야. 야. 자, 빨리 친해지길 바래. 투를 아무래도 찍어야 될 것 같아. 예. 자, 하시. 고. 나도 우리야. 정형돈 자꾸 카메라 돌면 불쌍한 척하고 그러는데 오! 그렇지 마라. 언제 한번 나한테 따뜻하게 대준 적 있냐? 울쏘! 우리 집에 울쏘! 놀러오라고 전했더니 PC방 가서 오락하고 있냐? 그러다가 아바타랑 사귀는 거 아니냐? 잘해줄 때 잘해라. 잘해줄 때. 또 불쌍한 척하는 거 카메라 꺼지면 나한테 막 때리고 그런 거 똑같이 해봐 지금. 그리고 아, 정준아 연기 들어갔어요 연기. 또 왜? 넌 그래 아직도 할 말이 없다. 너는 좀 더 기다려. 정준아 진짜 좀. 너 솔직히 집에 네가 놀러 오라 그랬잖아. 그래. 솔직히 난 PC방에도 안 갔어. 뭐야? 그냥 집에 있었어. 아직은 집까지 갈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 형은 난 북이랑 살아라. 형돈이 한번 나가볼게요. 예, 형돈이 돈이. 난 진짜 노터치야. 형돈이 진짜 노터치예요. 나는 나한테 터치도 원하지 않고. 오늘 밤에 분명히 아, 미치겠네. 왜 그러는 거야. 아, 미치겠네. 왜 그러는 거야. 무슨 노래요? 여기 없는 거 봐. 우리가 뭐라고 할까 봐. 태훈은 딴 데로 갔구나. 지금 아까 그 매니저 포디분들과 함께 휴가를 쓰고 매니저 포디분들과 함께 휴가를 쓰고 휴가를 쓰고 열받아. 진짜 열받아. 널로 와. 아, 지금 얘가 특히 일단 얘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단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네. 아, 여러분 야, 우리가 이대로 자꾸 고소공주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래. 자꾸 이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포장 위원회에서 2주 동안 얼마나 스케줄을 땡겨서 다 찍고 우리 두바이 우리 두바이 가고 뭐
뭐 빌빌쟁 딱 끊는 거 아니지. 나 진짜 나 죽어버린다 진짜. 나 그거야. 우리 그거야. 아 나는 두바이 가는 거 우리 두바이. 그 빈, 아, 빌딩 가는 거 아니야. 얘는, 얘는 못 간다. 아, 나도 간다. 그 재미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왜요? 야 얘 봐라. 얘 나 이거 봐봐. 우리가 이러니까 안 된다고. 너 맞춰 가겠다고 또 일로 오는 거야. 이거 봐봐. 어? 어? 이거 봐봐. 이렇게 말들을 잘 들으니까 제작진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 형들 말 좀 하세요. 좀 힘들다.